The consultant, 그 조언가는 recommended, 추천했습니다. The following solution,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해결책이 뭐냐면, create another dish,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라. 근데 그 요리는, 자, 단수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바로 뒤에 나온 동사는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is more expensive, 더욱더 비싼 그러한 요리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자, 조언을 해줬습니다. The restaurant owner, 식당 주인은 did, 했습니다. as 뭐뭐이듯이 he was told, 그가 들었던 것처럼 이란 뜻이지. 지가 말한 게 아니라 들었던 것이니까 말하다의 수동태가 남아 있어. and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 his business, 그의 사업은 became, 되었습니다. become이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more successful, 더욱더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형용사가 보호로 튀어나온 것이고 then, 무엇보다도 before, 이전보다도 더욱더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What is the secret? 비밀이 뭘까요? Behind this, 이 뒷면에 놓여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people, 사람들은 are much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는 비교급을 써놓고 있고 비교급을 much가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지. 더욱더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second most expensive dish. 두 번째로 비싼 요리를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n, 무엇보다도 the most expensive one. 가장 비싼 요리보다도. 여기서 one이 받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dish를 받고 있는 표현이겠지. The second most expensive dish. 두 번째로 비싼 요리는 doesn't look. 보이진 않는데. 자, look이 매장식에 쓰이는 이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보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too expensive, 너무 비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When, 그것이 it is presented, 제시가 되어졌었을 때. 지가 제시한 게 아니라 제시가 되어진 것이니까 수동 형태. along, 함께 with a more expensive one, 더 비싼 요리와 함께 제공이 되어졌었을 때에는 그렇게 비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now, 이제, you see. 당신은 볼수 있는데, what is going on here?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중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We tend to, 우리는 경향이 있는데, make comparisons. comparison은 비교란 뜻이지.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we choose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We all want, 우리 모두는 원하는데, to feel. feel도 역시 이 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보로 튀어나왔지.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That, 뭘 느끼냐면, what we choose. 자, 먼저 여기다가 what을 쓴 이유는 we choose에서 choose의 목적어 빠져있고, 문장의 맨 앞자리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그래서 what을 써놓고 있고 우리가 선택한 것까지가 주어야. 여기서 명사 덩어리 what we chose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is인데 a better deal, 더 나은 거래이다. then 무엇보다도 또 what 써놓고 있지? we didn't choose.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은 거래이다라고 우리는 확실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비교급 된이기 때문에 같은 왓절과 왓절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것도 일종의 주관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야. Certainly, 확실히, sales people, 판매원들은 are clever, 똑똑합니다. enough, 충분할 만큼, to know this, 이것을 알기에 충분할 만큼 똑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enough지. enough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리 갖고 왔고 설명해 보자.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충분한이란 뜻이고 이때는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에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되고 상관없어. 그래서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enough가 부사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이 말이지. 이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보다 항상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뒤에 위치해야지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인어프의 위치는 항상 후치 수식이다.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튀어나와. 그래서 클레버 인어프가 맞지 인어프 클레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반드시 잡아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에 충분할 만큼 세일즈 피플은,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In fact, 사실 세일즈 트릭스, 판매의 기술들은 come in many forms. come in은 뛰다 라는 뜻이야. 뛰고 있는데 many forms, 많은 형태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Here are more of those tricks. 여기에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You may not have noticed. 당신이 아마 자 may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나와 있으면은 과거 사실에 관한 추측이야.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으로다가 당신이 아마 자 주목하지 못했었을 그러한 많은 기술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첫 번째 shuffle 섞어놨다라는 뜻이지. Many shops, 많은 가게들은 have a policy, 정책을 갖고 있는데 regularly, 규칙적으로 rearranging, 다시 배열하는데 their items, 그들의 제품을 재배열하는 그러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by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doing this,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shops, 가게들은 encourage는 무슨 뜻이냐면 격려하다라는 뜻이야. 격려한다는 것은 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다란 뜻이니까 목적어 쓰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격려해서 to explore, 탐험하도록 하는데 the areas, 지역들을, 어떤 지역이야? They don't usually visit, 그들이 일반적으로 방문하지 않았던 in the stores, 가게에서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들을 가도록 만듭니다. and 다음에 또 to 부정사가 나왔다는 것은 to explore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지, 등위 접속사 and가. 그래서 to buy things, 물건을 사도록 하는데 어떤 물건이냐면 they didn't, 그들이 originally plan,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on buying, 그러면 구매할 것을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물건을 사도록 해버립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방금 봤던 shuffle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단답형 주관식으로 쓰라고 나왔던 학교들이 많아. 그러니까 shuffle이나 여기 뮤직,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라고. 특히 shuffle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다. 재배열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음악. 음악은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은 can affect. affect가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따라서 뒤에 전치사 on을 쓰지 않는다가 중요하지. customers shopping behavior. 고객들의 쇼핑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many shops. 많은 가게들은 play. 자, 틀어줍니다. slow background music. 느린 배경음악을 틀어줍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to 부정사의 고유용법이기 때문에 to increase를 써놓고 있지. to increase sales,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빠른 음악을 틀어줘버리면 빨리빨리 돌아다니다가 판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느린 음악을 틀어서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어서 판매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야. slow music, 느린 음악은 makes shoppers, 여기 중요한 거 나왔네. 뭐가 나왔어?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 나왔지?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목적 보호로 원형 부정사. 움직이도록 하는데 more slowly, 더욱더 천천히 움직이게 합니다. and가 나왔고 등위 접속사의 공통관계에 따르자면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그러면 이 move, 그 다음에 make, 목적어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그래서 다시 원형 부정사. 걔네들이 stay, 머물러 있도록 시키는데 in the store, 가게에 longer,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도록 쇼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도 slow music makes shoppers move more slowly and stay in the store longer 라고 하는 것은 자, 지각동사가 아닌 사역동사 이야기지.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의 능동형 구조 플러스 등위접속사의 공통관계,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다가 정리를 해놓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slow music makes shoppers move
more slowly. And 다음에 또 makes shoppers까지 공통적으로 취한 걸로 보고 stay in the store. 가게에 더욱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The longer they stay. 그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the more, 더 많이 they are likely to buy. 그들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을 우리가 익시명 비교급이라 불러주는 것이고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관식 문제야.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주관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더 오랫동안 they stay 그들이 머물수록 더 more 더욱더 많이 they are likely to buy 그들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air S자는 발음이 안 되지. 복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shops 가게들은 place 위치시킵니다. major items 그러면 자, 큰 물품들을 그리고 브랜드들을 in the middle of the aisle 복도의 한 중간에 위치를 시킵니다.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y make, 그들은 만드는데 customers, 고객들이 walk,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자, 여기서도 mak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니까 목적으로 customers가 나왔고 목적 보호로 원형 부정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The furthest, 가장 먼 거리를 자 걷도록 만드는데 to reach, 그러면은 도달하기 위해서 those items, 그러한 물품들의 From any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부터든지 간에 가장 먼 거리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reach가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고 하는 걸 살짝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look around. 자, 여기서 다시 원형 부정사가 나온 것은 they make에서 customers한테 첫 번째 walk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look around, 구경하도록 만듭니다. more, 더 많이,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와중에 더 많이 구경하도록 만듭니다. The idea is simple.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The more, 더 많이 they see. 그들이 보면 볼수록 the more, 더 많이 they buy. 그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장도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주관식 문제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보면 볼수록 The more they buy. 그들이 더 많이 삽니다.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right, 오른쪽이야. As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기 때문에 right-handed,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The product, 제품인데 that a store is trying to promote. 여기까지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가게가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품은 will be placed, 위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품 위치가 위치에 위치가 되어져. 위치가 되어지니까 be placed. Just to the right, 바로 오른쪽에. Of popular items, 인기 있는 물건의 오른쪽에 위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time, 시간이야. Using signs, 표지판을 사용하는 것, like, 뭔것과 같은. Limited time only, 제한된 시간만큼만 단지. 혹은 last minute deals, 마지막 순간의 거래. 라고 하는 그러한 표지판을 사용하면서, 이 말이야. 그 다음에 business people often create,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컴마 앞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안 보이니까, 접주를 빼고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 되겠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그들이 이런 표지판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현재분사 using으로 시작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단지 제한된 한정된 시간만큼만 혹은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것은 자 할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지판들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사업가들은 종종 create 만들어내는데 a sense of urgency 이게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나왔지? Sense of urgency, 긴급감이란 뜻이지. 긴급한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뭐 하기 위해? make가 또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지.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원형부정사 필이 나왔고 필이 이형식에 쓰이는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만 보호로 튀어나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데 자 make 때문에 사역동사 때문에 원형부정사 나왔고 사람들이 지그들이 압박하는 걸 느껴 압박을 받는 걸 느껴
압박을 받는 걸 느끼니까 PP 형태로 pressed, pressed, pressed 라고 하는 PP 형태 기억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긴급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For time,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긴급한 감정을 사업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이 부분도 주관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주관식으로 암기를 해놔라. 왜냐면은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필 다음에 PP 형태까지 다 중요하니까 주관식으로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shoppers, 쇼핑하는 사람들은 do no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to miss a good deal, 좋은 거래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they buy things, 그들은 물건을 사는데 without, 전치사지? 그러니까 ing,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sales tricks, 판매 기술들은 아, 있습니다. everywhere, 도처에 있습니다. Be aware of, 아세요. These sales tricks, 이 판매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And 그리고 think, 생각하세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Before you make a purchase, 당신이 구입을 하기 전에. And then, 그리고 나면 you will become, 당신은 될 겁니다. A smart consumer, 똑똑한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이고 내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암기를 하고 문법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한 것들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내신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